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태평소를 알려주는 남자 태열남 조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능기운지법을 임나망태 고 이런 음기를 배워볼 건데요. 우선은 왜 임나망태 고가 맞고 임나망태 중은 아닌지 그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갈게요. 일단 먼저 이게 고의 음입니다. 이게 중의 음이에요. 중의 음. 그러면은 먼저 음은 앞에 음은 고의 음이고 뒤에 음은 중의 음입니다. 그리고 혹은 음정의 차이가 있죠. 뒤에 음이 더 높아요. 중의 음이 더 높습니다. 중의 음이. 중은 원래 태평소 지공에서는 태평소 운지법에서는 이렇게 미 고의 자리를 입술을 꽉 눌러서 조여서 입술을 조여서 불거나 아니면은 뒷지공 있죠? 뒷지공을 이렇게 띄고 이렇게 불때 중의 음이 납니다. 그리고 중은 C, D, E, F, G 이런 걸로 보게 되면은 고의 음은 G구요, G. 중의 음은 A 플랫이에요. 중이 고보다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능계 태평소 능계, 국거리를 볼 때, 이렇게 울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선 그래도 이렇게 제가 야매로 선생님들께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이제 옳은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임나망태 중의 음계가 아니라 임나망태 고의 음계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뒷지공은 왼손 엄지를 막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구멍 왼손 검지, 두 번째 왼손 중지, 세 번째 오른손 검지, 네 번째 오른손 중지, 다섯 번째 오른손 약지. 남는 이 손가락 하나, 둘, 셋. 이세 개는 그냥 이렇게 관대 밑으로 이런 식으로 숙이시거나 바짝 이렇게 들지 마시고 그냥 관대 옆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얹어 놓으세요. 여기 옆구리 부분, 관대 옆부분에 자연스럽게 얹어 놓으세요. 네. 이게 임입니다. 임. 임. 그리고 오른손 중지를 띄는 것도 남이고요. 남. 오른손 약지를 띄는 것도 남입니다. 남. 임, 남, 남. 이 차이는 뭐냐면요. 들어보세요. 이게 음이 좀더 높아요.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운지, 이 남은 보통 이제 무량지곡이라는 곡이라든가 뭐 한강수타령 뭐 이런 곡을 할 때, 뭐 메나리 쪽, 강원도 쪽 음악을 할때 쓴다고 들었어요. 예, 전공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임, 남 혹은 임, 남. 네. 그리고 황 같은 경우는 다 막은 상태에서 오른손 검지만 띕니다. 이것도 황이고요. 검지와 중지를 띕니다. 이것도 황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저희가 임, 남, 황을 배웠어요. 첫 번째 방법 임, 남, 황. 제 악보에 보면은 1이라고 표시가 남일, 황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운지법대로만 가시면 돼요. 임, 남, 황. 남을 1로 갈 거면은 황도 1번으로 가시고 남을 2번으로 가실 거면 황도 2번으로 가시고 남 1번 갔는데 황 2번으로 가신다. 이러면 운지가 살짝 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이 1이면 황도 1, 황이 1이면 남도 1, 남이 2면 황도 2, 황이 2면 남도 2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다시 1번 운지 배워 볼게요. 1번으로 가는 남황 운지 임남황황남임 2번으로 가는 임남황 황남임 운지 임남황황남임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황은 검지를 띄거나 오른손 검지를 띄거나 검지랑 중지 뛴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상관없어요. 태갈 때는 이렇게
택할 때는 이렇게 잡으셔도 왼손 중지만 뛰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잡으셔도 왼손 중지만 뛰시면 됩니다. 이게 태예요. 그리고 왼손 중지와 검지를 다 뛰면 왼손 뒤에 엄지는 막고 있습니다. 왼손 검지와 중지를 뛰면은 이거는 고예요. 고. 그러면은 혹은 이런 식으로 저의 태평소 같은 경우는 이게 이남 운지가 확연하게 낮게 들리긴 하는데요. 이건 태평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선생님들이 태평소를 이제 하나하나 불어보고 여기 제가 틀고 있는 이 튜너기 어플 튜너 어플 있죠? 이게 파노 튜너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운지법을 하나하나 해보시고 음정을 맞춰가면서 선생님의 나의 태평소는 이 운지가 맞는구나 이런 거를 캐치를 하신 다음에 암기하셔서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공부하기 싫어서 암기하기 싫어서 공부 때려치고 음악을 시작했는데 음악이 암기하는 게더 많았다. 예. 기억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입나방태고 2번 입나방태고 이게 입나방태고예요. 입나방태중은 뭐냐? 이 음이 확연하게 높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이라고 표현을 한다기보다 고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십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빨간 색깔 글씨 악보 제가 나눠드린 악보에 빨간 색깔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 보시면은 역시를 대는 거. 이것도 높은 임이고요. 빨간 색깔 임이고요. 이것도 빨간 색깔 임이에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음이 갈릴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솔라도레미를 했을 때는 능계 국거리를 예로 들었으니까 이번에 능계 자진모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높은 임을 빨간 색깔 임을 이렇게 안 맞고 이렇게 맞고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삑사리가 났고 두 번째는 아예 음이 낮은 음이 나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임을 낼 때는 이렇게 막으시고 입술을 살짝 평소에 검은 색깔 평치 부분 낼때 입술의 모양이 입술의 벌어짐이 힘이 그냥 이 정도였다면 역치 부분 갈 때는 살짝 좀더 눌러서 불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게 높은 임 빨간 색깔 역치 부분 임이고요. 그 다음에 높은 남 역치 부분 남 빨간 색깔 남은 이겁니다. 그쵸? 역치 부분 도, 역치 부분 황, 빨간 색깔 황, 높은 황은 이거예요. 높은 태, 역치 부분 태, 빨간 색깔 태는 이거고요. 그럼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높은 임은 낮은 임이랑 운지가 똑같다는 이유로, 삑사리가 난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라고 하셨는데, 높은 남, 높은 황, 높은 태, 이거는 다 낮은 것들과 평치 부분이랑 운지가 똑같은데 얘네들은 삑사리가 안 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안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시다 보면은 높은 남이나 높은 황, 높은 태 이게 첫 음에서 나첫 음으로 바로 혹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고요. 설령 이렇게 나온다 하면은 선생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술을 조이시고 그리고 텅잉이 있죠. 텅잉. 텅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 리드의 끝부분에 입술 리드 끝부분에 혀를 댔다가 뛰면서 내는 그 주법을 사용하시면 깔끔하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높은 남, 높은 황, 높은 태는 낮은 음 평치 구간에 검은 색깔 글씨와 운지가 똑같아도 네. 그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은 1번 운지로 해서 임남황태 고 높은 임남황태까지 불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음 할 때는 이제 텅깅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텅깅 아까 말씀드렸죠? 리드 끝부분에 혀를 댔다가 뛰면서 내는 소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와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이렇게 끌어올리는 우와 우와 이렇게 하는 게 네, 잘 들리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는 1번 운지 했으니까 2번 운지 2번 남황 운지로 나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찍을 영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동도법을 안 한 시도미파솔 예, 시도미파솔이 임남황태고 솔라도레미예요. 이동도법을 하지 않은 시도미파솔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